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라라라라. 일단은 아니 내 핏물을 제거했는데 계속 나오네. 미치겠네. 아니 물은 뜨겁겠구나. 아, 제가 한 30분 동안 핏물을 계속 제거했는데 제거가 안 되는 거네요. 일단 참깨로 물 부어주고 나와라. 없는 거 아니야? 더 나와라. 불좀 줄여봐. 아우, 참기름만 그냥 타 들어가는 것 같은데. 됐어, 충분해. 잡아.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얘를 어떻게 보내야 되지? 무서워라. 아, 장갑을 잡고 해야겠는데?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오케이. 달라붙을 게 있어야 돼. 고소한 향이 났어야 됐던 것 같은데. 기름? 참기름이 부족한 것 같은데. 불 약하게 했습니다. 왜 약하게 했는가? 참기름을 더 넣기 위함이지. 나와. 여기까지인가? 이제 움직일 생각도 안 하네. 안 되는 건데요. 여기까지. 물이 문짝문짝 많네. 근데 제가 석호리로 해가지고 한 20분 동안 핏물만 빼고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나온다. 계속 나오더라고. 이게 핏물 다 빼는 게 쉽지가 않은가 봐. 맞습니까? 그렇군요. 물이 필요 없겠는데? 근데 너무 많이 넣지 않았나요? 수입산 맞습니다. 제가 만원어치 수입산 달라고 그랬거든요. 생각보다 많더라고. 600 넘는 것 같던데. 됐나? 이제 무 넣으면 되는 건가? 이거 국물만 한번 버려볼까? 좀 빨간데? 국물 버리는 거 어떻습니까? 네네. 여기도 국물 버리는 거 어떤 거예요? 너무 많은데?
그냥 놓을까? 그냥 할까? 그 다음에 뭐 썰어 왔지? 바로 뭐 투하해 줬는데. 너무 왕무인데. 왕무를 만들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크기가 좀 너무 크나. 맞습니다. 눈두 개만 하지요. 너무 좀 크게 하게 해주지만은. 그 다음에, 투하해. 미리 넣는 거 아닌가? 많이 넣어야 될것 같은데. 재료가 워낙 많아가지고. 다 끝났어. 다 됐군요. 이제 대기만 하면 요리가 끝나겠군요. 이제야 좀 색깔이 나오는구만. 조금 끓은 다음에 물을 넣고 좀더 볶아야겠네. 그냥 지금 물을 넣고 문을 닫을까? 그게 달라나? 그럴까? 여기서 그냥 물을 넣고 문을 닫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닌데, 고기 먼저 넣으라 그랬는데. 아니, 이렇게 할 바에. 그렇지. 뭐 국을 만들기 위해서 물을 많이 넣어줘야지. 이제 문을 닫아줘. 요리가 끝났군요, 벌써. 이제 파 썰어 왔거든요. 파만 넣으면 끝나겠구만. 반갑습니다. 다 됐어. 저기 비장의 아이템이 있는데 가져오지 못했구나. 그렇죠. 역시 직작이죠. 직작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설탕 좀만 넣을까, 달달하게? 맛이 어떨지 궁금하네. 이렇게 재료가 원래 별로 안 들어가나? 너무 재료가 성의 없는데 맛이 나는 것인가? 이게 바로 쇠고기 볶음 맛인가? 넣을 거다 넣은 것 같은데? 물을 너무 크게 썰었네. 말도 안 되게 크게 썰었네. 무 크기만큼 썰었어. 그건 인정합니다. 무크기만큼 썰었어. 이게 끝이네. 역시 백종원님께서는 이게 끝이라고 하셨습니다. 네네. 백종원님께서 요 정도만 넣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믿고. 맛만 볼까, 어떤지? 너무 성의 없이 썰긴 썰었네, 와. 나쁘지 않은데? 괜찮아, 괜찮아. 파 옆에 있어. 파 끓인 다음 넣으라는데? 나쁘지 않아.
누구요? 윤지님 후원 2,000원 상어는 영어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믿고 만드는 백주부 레시피군요. 아 그렇습니다. 훔쳐왔습니다. 뭘 오늘 할까 고민을 했었죠. 아 뭐하지? 뭐할까? 그래서 백종원을 검색해봤더니 묵국 레시피가 있더라고. 그래서 봤죠. 그랬더니 아주 간단해 보이더라고. 여기서 저도 좀 고민을 했어. 아 나도 콩나물을 좀 넣어볼까 고민을 했었는데 안 했지 뭐. 아 밥 그거 가져와야 되는데 일단은 만들고 나서 가져오지. 원래 국간장을 넣으라는데 이게 국간장이 구이 무침용. 아 잘못 넣었군요. 조림, 볶음, 구이, 무침용인 간장을 넣었군요. 그렇군요. 국간장을 넣으라 그랬는데. 조림, 볶음, 구이, 무침용을 넣었군요. 왠지 더 진하더라고. 아, 왠지 달달하더라고. 아, 제가 넣은 게 진간장입니다. 네네. 진간장. 아, 이제 슬슬 끓는구만. 오케이. 아니 이거는 뭐야? 얘는 뭐예요? 이건 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건가? 이건 뭐예요?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위에. 아 이거 걷어내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왜 나오는 겁니까? 기름 같은 건가? 느낌? 아, 짤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넣었나? 색깔이 되게 짠 색깔이야. 이게 난 것 같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아, 뭐 답도 없네. 이거 뭐 안 읽는데 어떡하냐. 아, 말도 안 되게 크게 잘랐나. 아, 묶음 원래 이런 느낌 아닌데. 와, 물을 넣어버렸네. 큰일 났네. 물을 넣었어. 물을 넣어버렸어. 송송현이님, 별풍선 11개의 상어는 영어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키키키키. 아, 현이님 고맙습니다. 무의 크기 제가 감을 보여드리죠. 이게 얼마나 크게 썰었길래 무가 안 읽는다고 하는 것인가. 아, 무의 크기 감상하시지요. 아, 아, 숟가락 많아. 숟가락적 크기입니다. 아, 여기 정도. 아, 물을 좀 더 넣고 푹 끓인다, 차라리. 그럴까? 깍두기보다 더 큽니다. 누구요? 윤진님 후원 2,000원 상어는 영어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곤약인 줄. 그래, 차라리 이게 낫겠다. 좀 더 끓이자. 그게 낫겠어. 아, 아닙니다. 백종원님께서는 고춧가루와 고춧기름을 넣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네네. 이게 파만 넣으면 완성입니다. 아, 벽지가 원래 노란색인데 제가 흰색으로 만드느라 좀 애 좀 썼습니다. 아, 네네,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기대되는 곳. 아, 후추. 아, 어차피 가져올 게 있어. 후추 가져와요. 후추 넣는 사람도 있고. 누구, 아니, 이게 웃긴 게. 아니, 백종원의 레시피라고 써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통일성이 있어야 되잖아. 뭐, 가지각색이야. 아,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니, 똑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 다 가지각색이 하나씩 뭔가 추가돼 있어. 그러니까 변형된 거를 마치 맞는 것처럼 얘기해서 쓰니까. 아, 자기 레시피를 적어놓고 백종원 거인 것처럼 한다고. 아니, 여기는 버섯도 들어가 있네. 베이스는 비슷한데 하나씩 추가되어 있다니까. 아니, 누구는 버섯을 집어넣고 그런다니까. 서로 달라. 아, 참기름을 너무 조금 넣었나? 아, 얼추 색깔은 맞네, 그치? 아, 무를 짧게 했어야 되나? 작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크게 해가지고. 이게 미스였어.
잘리나? 안 되겠는데. 안 되겠는데. 하나만 빼봐. 안 되게 조금 더 해야겠는데. 딱딱한데. 막 건져 보자. 아, 너무 맑은 거 아니야? 오, 진하네. 아, 이 맛이지. 어. 이 맛이야. 내가 생각한 맛이 나네. 어. 무국의 느낌. 맑은 듯 하면서 상쾌한 느낌. 어, 그 느낌. 아, 제 군대 또 어디 나와 있는 또 해줘야 됩니까? 아, 이상입니다. 아, 이 정도면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파만 한 번 더 넣고, 마지막 끓임을 하죠. 오케이. 이걸로 하면 끝나겠다.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쇠고기, 쇠고기는 뭐고 소고기는 뭐, 똑같은 뜻 아니에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소고기입니까? 쇠고기입니까? 둘의 차이가 뭐죠? 뭐가 맞는 건가요? 아, 유튜브에 먼치 장비라고 치면 나올 겁니다. 직업은 하고 싶은 걸 하셔야죠. 아, 옛날 말이다. 아, 둘 다 맞다고? 아, 무크기. 참 아이러니하게 해놨네. 아, 물을 적게 자를 걸 그랬네. 아, 이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무가 컸어. 아, 이제 좀 해볼까요? 아,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아, 위험한데, 이거 어떡하냐? 머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잠깐만. 아, 이거 위험한데?
다 됐고 핏살기 가져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밥을 좀 퍼야 되겠군요, 일단은. 아이고 아이고. 뭐야, 뭐가 자꾸 따라오는 거야? 오케이. 금일의 필살 메뉴. 심야 식당 소막창이 땡기더라고요. 맛있어 보이더라고. 심야식당 소막창 사왔습니다. 마이갓 가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야식당 소막창. 누가 머리카락을 벌써 넣어놨군요. 머리카락 잘 끌었는지 모르겠구만. 괜찮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자꾸 나오네, 근데. 아까 전에 무 떨어져서 그거 다시 주워서 그러나? 자꾸 나오네. 그 머리카락인 것 같은데. 소막창이 사실 메인 메뉴지.
소세지 먹는 거 같구만. 아, 안 되겠다. 아, 퍼서 먹어야겠다. 아, 좋았습니다. 바로 그릇을 준비해 놨지요. 들어가 다시. 아, 뜨거워. 이게 연기가 차서 그런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개미 초점을 못 맞추는 건가? 뭐 이거 잘려.
아, 방제에 적혀 있습니다. 이거 만드는데 얼마 들었냐? 10,000원. 10,000원에 있던 재료. 아, 그렇군요. 이건 뭔데? 26,000원. 아, 피자. 와하고 어, 국자 가져오기 귀찮아가지고요. 무섭고 고기를 너무 많이 넣었나봐. 나름 씹는 맛 느끼겠다고 많이 넣었는데 너무 많이 넣었어.
아, 이게 빛을 못 받아가지고. 어, 빛이 여기 있거든요. 머리 위에 있어. 누구요? 꾸꾸 사랑해님 별풍선 14개 사는 영어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이 꾸꾸 사랑해님 고맙습니다. 아 전정물라님도 5,000원 고맙습니다. 아, 거기 건져서 볶아 먹어야 되겠다. 거기 너무 많이 넣었어요. 나의 미스였어. 그냥, 아, 밥만 넣기 좀 그래가지고. 다 넣었는데 말이죠. 고기를 어떻게 볶아먹지? 간장에 고추장을 넣어서 한번 만들어볼까? 잘 먹었군요. 야, 좋았습니다. 끝!